이번 과제의 주안점입니다. 하나, 매니폴드 게이지는 사용 전 0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둘, 혼합 냉매의 경우 충전할 냉매량만큼 반드시 액상으로 고압 측 액라인에 충전해야 합니다. 셋, 냉매 추가 보충 시에는 압축기가 운전되는 상태에서 저압 측의 액체 상태로 주입해야 합니다. 넷, 냉매 보충 시에는 액 압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량을 시간을 두고 주입해야 합니다. 다섯, 매니폴드 게이지의 호스와 배관을 연결 및 분리 시 그리고 불응축 가스 퍼지 시 발생되는 냉매의 손실은 극히 소량이어야 합니다. 여섯, 매니폴드 게이지 제거 후 체결된 부위는 가스 검출기로 누설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일곱, 냉매 충전이 완료된 냉매통은 누설 검사 후 캡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덟, 사이트 글라스로 충전 냉매의 적정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 전기 연속성 및 절연 측정에 사용되는 공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열, L, N, 선간 절연 검사 절차를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L, N상 연속성 검사 절차를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접지 연속성 검사 절차를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부하 측 선간 절연 검사 절차를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 부하 측 대지 절연 검사 절차를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냉매 주입 시 불응축 가스가 혼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압력이 높은 냉매를 취급할 때에는 폭발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냉매로 인한 저온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 장구인 보안경과 긴 옷, 가죽 장갑을 꼭 착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다룰 때는 감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비의 제조사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전원 작업 시에는 절연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 연속성 및 절연 측정 검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로도에 맞춰 정확히 검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초기 동작에서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비 누전 및 절연 검사는 냉매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검사하면 제대로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냉매 충전입니다. 작업 조건에 알맞은 안전 장구를 착용합니다. 눈이나 피부에 냉매가 닿았을 때 동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경과 장갑을 착용합니다. 진공 작업이 된 모듈의 모든 밸브를 개방합니다. 최종적으로 진공 작업이 완료되면 냉동 시스템에 냉매를 충전해야 하는데요. 냉매는 냉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양을 정확히 충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냉매 저울의 0점을 확인하고 냉매 주입 전 냉매통을 냉매 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합니다. 냉매 저울은 냉동 시스템에 주입되는 냉매의 양을 계측하는 데 이용합니다. 무게를 기록한 후에는 매니폴드 게이지의 0점을 확인하고 매니폴드 게이지와 냉매통, 냉매 모듈을 서로 연결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노란색 서비스 호스는 냉매통에 연결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의 청색 저압 호스는 모듈의 고압부에 연결하고, 매니폴드 게이지의 적색 고압 호스는 모듈의 저압부에 연결합니다. 냉매를 충전하기 전 호스 내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퍼지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냉매통을 뒤집으면서 냉매 호스 밸브를 살짝 열어 퍼지 작업을 합니다. 이때 퍼지 작업은 최소량의 냉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냉매통을 뒤집는 이유는 냉매를 액체 상태로 충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순 HFC 혹은 R-400 계열의 혼합 냉매는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에서의 혼합 비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을 충전하기 위해 통을 거꾸로 뒤집어 액체 상태의 냉매를 주입합니다. 지금 작업자가 사용하는 냉매는 R404A 혼합 냉매입니다. 냉매 용기는 종류에 따라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냉매 취급 과정에서 냉매를 구분하여 혼용과 오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퍼지 작업이 끝나면 가스 검출기로 냉매 용기에서 냉동장치까지의 매니폴드 게이지 및 호스 연결 부위의 누설 여부를 검사합니다. 가스 검출기는 비교적 간편하게 미량의 누설도 감지할 수 있는데요. 탐지기를 누설 부위에 대면 점등이 되거나 경보음이 울립니다. 팽창 밸브 직후부터 압축기 흡입측까지 배관과 부속품은 보온재로 보온합니다. 보온재는 재료 목록에 제시된 고무발포 보온재나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무발포 보온재는 전용 본드를 사용해서 갈라진 부위를 접합하고, 아티론 보온재는 보온 마감 테이프로 마무리합니다. 보온 마감 테이프로 마무리할 때 너무 힘을 주어 감으면 보온재가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보온된 가스관은 액관과 함께 감지 않고 분리해 놓습니다. 냉동 시스템에 설치된 사이트 글라스를 통해 냉매 충전량을 확인합니다. 사이트 글라스에 기포가 보이지 않을 때, 사이트 글라스 내 기포가 있으나 움직이지 않을 때, 사이트 글라스 입구 측에는 기포가 있으나 기포가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고 가끔 보일 때 냉매가 충분히 충전된 상태입니다. 만약 냉매의 흐름이 보이거나 기포가 계속 흐를 경우에는 냉매가 부족한 상태이니 계속해서 충전해줍니다. 냉매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냉매 취급 요령을 숙지하고 올바른 충전 방법에 따라 다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냉매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냉매는 화염이나 전기 히터 등에 직접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냉매 용기의 온도는 52°C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냉매 누설 탐지를 목적으로 냉매가 들어있는 냉동기 시스템이나 냉매 용기에 공기로 가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냉매 용기는 규정에 의해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 밸브나 압력 도피용 안전장치 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냉매를 취급할 때는 가능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고압 및 저압 압력 게이지로 규정량의 냉매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하고 냉매통 메인 밸브를 차단합니다. 소액기 서비스 밸브를 차단하고 압축기 슈레이더 밸브에서 매니폴드 게이지 내 잔여 냉매를 흡입할 수 있도록 퍼지 작업을 합니다. 냉동 시스템에서 냉매통과 매니폴드 게이지를 분리하고 냉매 저울에 표시된 충전량을 기록합니다. 충전이 끝난 냉매통에 캡을 체결하고 가스 검출기를 이용하여 캡 주변의 누설을 검사합니다. 냉매 용기를 내려놓고 냉매 저울을 정리합니다. 전기 연속성 검사 및 절연 검사입니다. 검사 전 멀티미터의 0점을 확인합니다. 전원 플러그를 통해 모든 제어선을 검사할 수 있도록 누전 차단기를 올립니다. 전기 도면을 확인하면서 플러그에서 제어 회로축의 L상과 N상, 그리고 접지선의 연속성을 검사합니다. 접지 연속성 검사 시 아이스링크와 히트 리커버리 코일의 연속성 검사도 필요합니다. 전원 플러그에서 L, N상의 합선을 검사합니다. 전원 플러그에서 L상과 접지의 절연을 검사합니다. 전원 플러그에서 N상과 접지의 절연을 검사합니다. 과제 요구 조건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시 멀티미터의 메뉴를 벨 테스터에 맞춰주는데요. 벨 테스터는 연속성 테스트 시 100옴보다 클 경우 경고음이 꺼지게 됩니다. 경고음이 꺼지면 단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배선 작업 시 전기 회로에 따른 전선 결선, 그리고 접지 작업이 빠짐없이 확실하게 결선되어야 합니다. 최초 전원 투입 시 퓨즈가 끊어지거나 회로 차단기의 차단 없이 정상되는 것이 요구되므로 전원 투입 전 회로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로 검사는 주로 퓨즈, 부품의 단선, 코일이나 전선의 단선 또는 쇼트와 누전의 유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퓨즈 양단에 적색 리드봉과 흑색 리드봉을 접촉했을 때 값이 0이거나 일정한 저항값을 가리키면 정상이고 무한대 표시가 뜨면 단선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제어 회로 검사가 마무리되면 부하 회로의 선관과 대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부하 회로는 현재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압축기와 응축기의 모터인데요. 이 두 모터 코일의 선간 절연과 대지 절연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멀티미터가 아닌 메가옴 테스터기를 사용합니다. 부하 회로의 대지 절연 검사입니다. 제어함 접지대와 MC 부하 측 L, N상을 검사합니다. 저항값이 규정값 이상이면 절연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시스템에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 대지 절연 저항이 1메가옴 이상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하 회로의 선간 절연 검사입니다. MC 부하 측 L상과 N상의 수치를 측정합니다. 검사가 모두 끝나면 테스터기를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번 시간 냉동 모듈 냉매 주입 및 전기 연속성과 절연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